착한 사진을 버려라 김홍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12월 23일 날 오픈 인사아트센터에서 오픈하는 500인 크리스마스 선물전에 관련된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액자 60cm 60cm의 액자가 500인전에 맞춰서 500인 이번에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500인전이 동참을 못하시고 조금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 전체 다 작품을 걸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거기에 걸맞는 책을 만듭니다. 오늘은 그 책에 대한 소개를 지금 이제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대충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책 표지부터 보실까요? 책 표지부터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책 표지가 이건 포스터예요. 네, 포스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포스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터가 있고 뭐 포스터와 틀을 들이면 각자가 자기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건 제 사진을 제가 넣은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사진을 넣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램이나 이런 데 넣어서 올려서 자랑하는 거죠. 나 전시한다. 인사동 아트센터, 인사아트센터에서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전시한단다. 너도 구경하러 와라. 그리고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러분들도 많은, 올해는 이미 날짜가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그 영상이고요. 이게 책 표지입니다. 크리스마스 기프트 엑스비션. 그죠?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전이니까 크리스마스 맛이 한껏 나지 않습니까? 네, 초록나무에 빨간 리본 이런 거 달았던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네. 책 표지가 아주 재미있게 포장지로 싸고 포장끈으로 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은 전규성 씨라고 하는 분이 하셨는데, 참, 이분 참 센스 있어요. 센스 있어요. 책 한번 볼까요? 책은 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책입니다. 책의 첫 장면에 크리스마스 2002년 착한 사진은 버려라 500인 크리스마스 선물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진 집단 1을 위한 기도문이고, 태고로부터의 여정 500인 크리스마스 선물전을 기념하며, 김남호 교수님이라고 울산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님이세요. 아주 글을 서문을 근사하게 써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장면이 시스케이프, 바다 풍경이죠. 바다 풍경. 이게 책의 첫 장면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최은철 선생님이, 어우, 첫 번째 사진 나오시네요. 박태근 선생님이 두 번째 사진. 이야, 좋다. 처음에 나오시는 분들은 횡재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네, 시스케이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의 작품이 등장을 하죠. 근데 참 절제된 작품들이 아주 작품이 좋아요. 이 정도 작품집이면 어디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신의 작품이 있는지, 참여하신 분들은 자신의 작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챕터는 파인아트. 파인아트, 집사진도 있고 대단히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등장하는 파인아트 부분입니다. 예, 사진 재밌네요. 아, 좋다. 칼라 정말 잘 쓰신다, 이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추어들의 작품이잖아요. 1년에, 일주일에 한 장씩 찍으면은 1년에 50여 카트를 찍는데, 그 중에 좋은 사진은 반드시 한 장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동참해서 나한테 선물 주거나 자기 집에 걸거나 하는 좋은 전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참의 예술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500명을 목표로 했지만 내년에는 1,000명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피플, 사람들이네요.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라, 귀여워라. 여러분들 봐라. 아이고. 이 사진은 후레쉬를 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후레쉬를 치면 이렇게 사진이 물방울이든 눈, 특히 이제 눈 같은 경우는 확대되어서 보이죠. 아이 좋다. 이거는 전형적인 인상 사진이네요, 그죠? 아주 잘 찍으셨네요. 손도 잘 보시고. 귀엽다. 아이 귀여워라. 네. 이 사진은 약간 손을 봤어야 될것 같아요. 좀 이렇게 상하로 늘어난 느낌인데, 데이터를 그렇게 주셔서
디자이너는 이 데이터를 손볼 권한이 없습니다. 혹시 이게 최정훈님이신데 다시 가고파 최정훈 선생님께서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고치고 싶으시면 다시 데이터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이 데이터를 그대로밖에 쓸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밌네요, 여사님도. 강아지하고 계시는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모습이고요. 예, 아이고, 단란한 가족이 있는 집에 어머니. 아, 이거는, 이분은 할리 타셨네, 할리. 근데 이 할리는 아마 제 오토바이인 것 같아요. 제 할리인 것 같아요. 저와 같이 사진 공부하시는 선생님이 제 할리를 타고 기념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야, 이런 사진 보십시오. 임상호 선생님이 찍은 사진인데. 아, 사진 좋네요. 예, 이옥희 선생님이 찍은 사진. 사진 살아있네요, 이분은. 이옥희 선생님. 이것도 이옥희 선생님이 찍으셨어. 두 장, 열 장 내셨다 그러는데, 이번에 출연자가 조금 모자라는 바람에 기꺼이, 전시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스스로 돈을 좀 더 내셔가지고 이걸 만드셨대요. 아, 이옥희 선생님 사진 좋아요. 임상호 선생님, 이옥희 선생님. 아, 좋네요, 좋네요. 이분도 사진 진짜 좋다. 임상호, 이옥희, 풍경의 숲. 이 사진은 정말 선수가 찍은 사진이네요. 네. 이런 사진 보십시오. 여성분인데 그냥 찍은 사진이 아니에요. 이거는 김용문님이 찍으신 겁니까? 이야, 사진 잘 찍으신다. 보통 솜씨가 아니시네요, 이분. 책 내셔야겠다. 그죠? 이런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네이처, 자연입니다. 아이고, 좋다. 좋다, 좋다. 이거는 뭐, 감인가요? 되게 섹시한 사진을 찍으셨네요. 꽃사진 좋고요. 예? 아, 역시 자연은 기분 좋아요. 이 사진이 저희 이번 정식 포스터에 들어갔던 작품이에요. 되게 사진 좋죠. 자연은 언제 봐도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해줍니다. 그쵸? 이거 보세요. 아, 수묵가 같은 사진도 찍으셨네요. 이미리님, 이미리님. 아, 수묵가예요. 이거 거의 수묵가 수준이에요. 네? 홍순창 선생님도 찍어 보내셨어요. 홍순창 선생님, 황승용 선생님 사진. 아유, 춤추는 것 같아요. 나무가 마치. 예, 느낌 있어요. 느낌 있어요. 정말 좋네요. 아, 이 학사진.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사진인데. 예. 아, 이런 사진도 찍어 올리셨고. 이야, 그 다음에. 아, 스트릿 사진, 스트릿 포토다, 그죠? 이야, 느낌 있네요. 정말 잘 찍으신다. 아, 이게 되게 모던한 건물에서 학춤을 추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네요. 이야, 좋습니다. 아, 스트릿.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네요. 좋네요. 이거는 이상한님의 시리즈인 것 같아요. 컨셉추얼, 개념 예술, 개념으로서의 사진. 이 사진도 재밌어요. 그죠? 다른 분의 사진도 등장하고. 이야, 이 김성근님의 사진 정말 재밌지 않아요? 네? 김남호 선생님의 사진, 4분의 4박자. 아, 이거 참 재밌는 사진이네요. 4분의 4박자. 네? 김성근님의 사진도 만만치 않고. 네? 이야, 어떻게 이런 사진들을 찍으실까? 공연 사진도 찍으시고 유상현님 정말 좋습니다. 참, 아마추어라고 말하기는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마지막은 이제 랜드스케이프 이제 풍경 사진들이 등장합니다. 이야, 이거 사진 좋네. 저도 처음 보는 사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네요. 책골도 아주 괜찮고 책도 멋지게 나올 것 같아요. 이야, 사진 좋다. 이건 정말 저 혼자 감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감동 있는 사진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이런 사진은, 아, 이것도 이오키님 찍으셨네요. 이분은 정말 사진이 뭐 예사로운 분이 아니세요. 헐, 이재영님의 사진도 좋고. 이야, 여보세요. 약간 높낮이를 오르내리면서 사진을 편집하셨다, 그죠? 리드미컬하게 재밌습니다. 아, 이거 칼라 좋네요.
옥경진님의 칼라. 아, 좋아요. 김광배님이십니까? 빛이 나이다. 사진들 수준이 예사롭지 않아요. 제가 사진 심사위원을 자주 가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일반적인 사진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지금. 아, 좋네요, 좋네요. 이거 저 혼자 좋네요, 좋네요 해서. 하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보는 기분으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진 좋아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이렇게, 이 사진을, 그림을 만드시네, 이분. 이거 보니까 보세요. 박미송님. 이분은 아마 한국에 살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멀리 미국, 뉴욕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효열님, 일상의 구도. 이것도 참 사진 좋아요. 이야, 이거는 아주, 아주 유능한 작가가 찍은 사진 같아요. 네. 아, 되게 좋다. 이분들 뭐, 이야, 사진 공부는 좋아하셔야 되는데, 좋아 안 하고, 어디서 이렇게 기가 막힌 사진들을 공부하셨습니까? 제가, 저와 함께 사진 공부하시는 분들의 솜씨는 예사로운 분들이 아니죠. 뭐 작가로서 저보다 유명해지신 분들도 많고, 현역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 작가 활동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이름이 나신 분도 참 많습니다. 청출 어람해야지 선생이 더 보이잖아요. 사진 좋네. 이학년님의 사진 보세요. 보이는 게 있죠. 김상균님의 사진도 그렇고 만만치 않으시네요. 이분도 사진 찍는 솜씨니까 성기섭님의 사진도 멋있어요, 멋있어요. 이지현님, 뭐 아마추어의 솜씨라고 말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김이용수님의 열린 벽입니까? 마지막 이렇게 엮음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500명을 채못 채웠지만 올해 500명을 채우지 않고 내년에는 1000명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하면 제가 페이스북에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함께 동참해서 전시도 하고 액자도 가져가고 또 역사적인 책도 만드는 것을 또 증여 받으시고 그래야 뭐 저희가 60cm, 60cm를 액자를 만들어드리고, 두꺼운 책을 만들어드리고, 함께 인사아트 센터에 전시하고, 내년에는 인사아트 센터로 막 정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내후년에는 좀 미리 서둘러서, 예술의 전당, 아니면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서 전시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진 보신 느낌, 또 자기 사진이 나왔으면 자기 사진 나온 책으로 묶여지는 느낌, 이런 것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힘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김홍이었습니다.